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안녕하십니까. 주토피아즈 수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람이가 또 이제 기탁님의 공연에 게스트로 이제 또 출연을 해서 노래를 푼다는 소식을 또 이제 제가 접해서 응원을 하려 가는 중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문 OST를 우리 하람이가 하게 되었는데 이 BGM 맞아요, 의도한 건데요. 너무 좋아요. 저희 선물도 우리 알파카 초점이 안 잡히네요. 아까 하람이와 연락했을 때는 리허설도 잘 마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람이는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너무 빛이 밝네. 그쵸? 멤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거를 딱히 봤던 그게 없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뭔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보러 갑니다. 우리 라미 이 목소리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람씨. 네? 김하람씨. 제 말이 들리세요? 너에게로 가는 길. 이렇게. 귀엽게. 꽃다발도 이렇게 사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셀프캠도 오랜만이네. 이 알파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람이가 항상 그린 알파카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알파카인데 이 알파카는 과연 하람이가 어떻게 사용을 할지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숙소에 어디 구석에 이렇게 조용히 이 친구가 있을지, 소중하게 하람이가 가지고 다닐지 지켜보겠어. 원래는 제가 서프라이즈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작전은 실패하였어. 하람이가 뭔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점점 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하람, 널리 알려라. 알파카. 네,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우리 라미를 보기 1분 전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이 꽃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재밌게 잘 공연을 보고 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하시는구나. 그러세요. 네, 선물을 가져왔는데. 아니. 오, 감사합니다. 부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여자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선물 하나 더 주세요. 알파카. 아, 그거.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잘 보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이렇게 발라야 돼. 한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잘 봐요, 언니. 화이팅 하세요. 람파카 씨. 너도 진짜. 요즘 진짜 조용하다. 수줍음이 많아요. 난 공연 중에 같이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고? 화이팅 아~ 하십시오, 여러분. 김하람 화이팅! 공연이 시작됐어요. 이제 한 분씩 들어오나 봐요. 이제 바람이 나올 때 잘 찍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후! 박수! 예! 우리
옷 맞추기도 사실 그렇게 대화를 안 했는데 약간 바둑돌이 됐어요. 우리. 아 진짜. 예. 근데 taste so sweet, looks so real, sounds like something that I used to feel. 그래서 저번 OST의 인연으로 이렇게 콘서트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끝에 또 하나님 목소리가 딱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가 나옵니다. 네. 와. 같이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습니다. 언니가 응원 맞아서 잘할 수 있었어요. 저 많이 긴장했거든요. 그런 거 같더라요. 네. 저 사실 이렇게 혼자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래서 꼭 오고 싶었어. 그리고 제가 또 OST가 라이브로 처음 공개하는 거였어가지고 맞아.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언니 안 왔으면 진짜 울었을 수도 있어요. 예쁘다! 일단 그 응원을 듣고 시작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짜 너무 뭉클했어요 저. 근데 여기 담겼을진 모르겠지만 진짜 중간에 약간 웃어하다가 야람이 뭔가 저도 멤버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무대하는 걸 딱히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시간이 되면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가겠다. 그래서 멤버들 다 좋고 싶었지만 제가 또 대표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찍자마자 바로 또 이제 단톡방에 보내서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해줬죠 멤버들한테.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주고요. 최고예요. 최고요. 주토피아지. 아니 너 막 주토피아 안 해. 여기 알파카로 바꿔야 돼 너. 왜요? 너 저 알파카 닮은 건 아닌데요. 닮았어. 닮았다고요? 약간 람파카. 우리 팀에 토끼가 두 마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저 알파카 하겠습니다. 또 람파카에 네, 람파카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이거 주면서 이게 숙소에 막 굴러다닐 것 같다는 거야. 네. 너 그걸 어떻게 보관하지? 내가 잘 지켜볼게. 토끼? 아, 나 그럼 그거네. 핑카네. 핑카! 괜찮네? 핑카! I'm hot. 괜찮다. 좋은데요? 저 너무 오늘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오늘 재밌게 했습니다. 덕분에 공연도 되게 잘 보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기타님도 음악성이 그러니까요. 역시 슈퍼밴드.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의 합이 너무 네. 좋았어요. 저도 더문 OST도 오면서도 듣고 맞아요. 저 나오자마자도 들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공연장에서 들으니까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 그쵸, 그쵸. 목소리도 두 분 다 좋으셔가지고 아주 귀여워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녹음 작업을 좀 길게 했는데 그때 계속 옆에서 디렉 봐주시면서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더 오늘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빌
준비랑 해주십시오. 오, 기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하람이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예.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양고기 먹으러 왔어요. 먹을 거예요. 아람이가 또 오늘 멋지게 노래를 했기 때문에 또 목에 또 기름칠을 해줘야 한다고. 아, 그쵸, 그쵸.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보컬의 목이 생명이기 때문에 맛있는 또 고기를 먹고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먹었던 명란 비빔밥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먹고 싶어가지고. 전 시간이 없어서 먹지 않았는데 하람이 또 그것까지 먹었더라고요. 저 끝까지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거 먹을 거예요? 이거 명란팝? 맞아요. 고추 명란팝. 그거는 팝 먹을까? 팝? 냉모밀도 있네? 팝! 팝! 맞네요, 되게 뭐가. 그러니까요. 팝 하나 달라고 하잖아. 좋은데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고마워요, 언니가 진짜 응원 와서 진짜 행복했어요. 음식이 나오면 또 찍어주세요. 아니, 확실히 그 멤버들이 없으니까 무대 올라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멤버들 데려와. 혼자서 아, 우리 멤버들 데려와. 안녕하세요, 언니 하람입니다. 혼자 자기소개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진짜 항상 빌리로서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빌리 부유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해줘, 하셔야죠. 그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부터 할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냠냠. 나오면 또 찍겠습니다. 안녕. 다먹. 다먹. 푸파. 끝. 저희는 밥과 라면과 고기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고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딱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랜만이다. 짱 오랜만? 저희는 걷고 있어요. 인생 네컷을 찾아서. 맞아요. 인생 네컷 찍고 싶은데 어딨지? 원래 보통 있지 않나? 요즘 많지, 널려있지. 요즘 많던데? 널려있지. 꼭 이렇게 찾으면 없는 거 알죠? 알죠, 알죠. 어, 여기도 있다. 힉! 그럼 찍을까? 좋아요. 어, 난 찾았다, 여우. 수아 여우 찾음. 짠! 어, 귀여운데? 그래요? 여기 이쁘네. 자, 가볼게요. 언니 아예 안 보이는 거야. 하나, 둘, 셋. 귀가 많이 처져 있는데? 그니까 많이 섞어? 이렇게 될까? 귀여운데? 그럼 이렇게 느껴질까? 이것도 이쁜데? 그럼 이렇게 느껴질까? 그래. 좋은데요? 포즈 같은데?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라이브 생방송이잖아요. 추천해주세요. 어, 귀여워! 좋은데? 어, 귀여운데? 귀여워, 여러분! 좋아, 이거. 끝! 귀여운데. 짠, 끝! 안녕.